경찰이 오늘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형욱은 SNS를 통해 피해 여성을 특정한 뒤 공범에게 성폭행까지 지시했는데 이 범행 장면을 영상과 사진 등으로 촬영해서 N번방 등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2018년 12월 대구 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 당시 범행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됐고 몇 달 뒤 갓갓 문형욱이 개설한 N번방에 처음 올라온 뒤 인터넷상에 유포됐습니다. 성폭행 대상을 자신의 노예라고 칭하며 피해자를 특정하고 가해자에게 범행을 지시했던 배우는 다름 아닌 문형욱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모집한 공범들에게 성폭행과 함께 성착취물 제작을 지시하고 이 영상을 N번방에 올리게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문 씨는 자신의 피해자가 50명이 넘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한 명당 평균 60건씩 모두 3,000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붙잡힌 공범 4명 가운데 성폭행을 저지른 2명을 포함해 3명이 작년에 이미 구속됐는데 경찰은 또 다른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형욱의 성착취 범행은 19살 무렵인 5년 전부터 시작됐고 미성년자 범행 대상들을 협박하기 위해 경찰을 사칭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 노출을 게시한 아동 청소년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하지만 성착취물을 판매해 억대의 돈을 번 박사반 조주빈 일당과는 달리 수익은 문화상품권 9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입막음을 위해서 그마저도 피해자들에게 나눠줬는데 경찰은 문 씨가 왜곡된 성적 취향을 채우기 위해 재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2017년부터 2년 가까이 한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만큼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